다음 사건 보시죠. 일본에서는요, 가파른 암벽을 등반하던 뭐 낑낑대가지고 그 암벽을 다 올라갔는데 한 등산객이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. 암벽 위에서 난데없는 혈투구까지 벌여야 했다고 하는데 암벽 위에서 혈투? 무슨 일입니까? 네, 일본에서 한 등산객이 가파른 암벽을 오르던 중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요?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. 예? 영상 한번 보시죠. 자, 그 바로 암벽을 다 올랐는데 뭐예요 이거? 흑곰입니다. 네, 정말 뭐 저 암벽 등반은 흑곰 만날 거라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? 갑작스러운 공격에 지금처럼 등산객은 비명을 지르고 곰을 밀어내려고 저를 노력을 하는데 꼭 물러섰다가 또 계속 돌진하기를 반복합니다. 예. 계속된 대치 끝에 곰은 결국 덤불 속으로 사라졌는데요. 이 등산객이 예전에 가라데와 종합격투기를 배워오는 덕분에 기적적으로 정말 살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. 예. 아, 당시 저 곰이 아기 곰이랑 함께 있었는데 예. 아기 곰이 공격당할까 봐 두려워서 저 엄마 곰이 먼저 등산객을 공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당시 상황 소리 좀 한번 들어볼까요? 아유,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요. 네.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충분히 저희가 짐작하고 남을 것 같은데요. 곰도 놀랐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 천만다행히 곰도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하지만 까딱했으면 저 암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.